이미 커요. 사여서 제출하고 조만간 인사 조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사장님 결정에 따라야지. 그거 한 선배 잘못 아니야. 한 선배는 자기한테 한 번 더 확인받으라 그랬는데 내가 그냥 넘겨버렸단 말이야. 문구 확인 제대로 못한 것도 나고 오빠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아무리 네 실수였다고 해도 한진우 씨 담당 업무고 궁극적으로 한진우 씨 책임이야. 네가 나설 일이 못 돼. 오빠. 사장님, 이번 사고로 기분 많이 안 좋으셔. 괜히 한진우 씨 얘기 꺼내서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있어. 아유, 진짜고. 괜히 나까지 간다고 나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괜히는요. 당연히 가셔야죠. 어머님이 가셔야 이거 어쩌고 물어도 보시고 바깥으로 나온다는데 저 혼자 떨려서 못 가요. 진우도 시간 나면 나오라고 하고 싶은데. 그쪽은 두 분이 다 나오신다니? 그러지 않겠어요? 아휴, 그냥 저번에 백화점에 가서 동서 옷살 때 저도 하나 살걸 그랬어요. 아니, 지금 입은 것도 괜찮은데 왜? 진짜 괜찮아 보여요, 어머니? 아, 이쁘다니까. 우리 집 며느리들 어디다 내놔도 인물 안 빠진다. 에이, 그래도 동서 보니까 옷이 날개던데. 한번 보고 말 사람들이야. 그냥 수수하니 그렇게 만나고 오자. 엄마, 빨리 안 나오고 뭐해. 엄마, 이게 뭐야? 이 옷 좀 입은 거 봐. 옷을 얼른 안 갈아입어? 아, 왜? 맨날 이러고 갔는데 뭐. 아이고,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지. 엄마 말 들어. 좀 얌전한 옷, 얌전한 옷 좀 입고. 그래. 뭐야, 다 내놓고 얼른. 아, 얼른 안 입고 얼른. 빨리 빨리. 저런. 아유, 저게 저렇게 철이 없다니까 저게. 아유, 이제. 아유, 어디 반지가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건. 양복 입으시라니까. 저, 갈아 입읍시다. 아, 얘가 왜 이래? 양복만 입으면 10년은 더 젊게 보일 텐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입으시니까 오빠 정말 꼬장꼬장한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여자 집 쪽에 그렇게 보여서 좋을 게 뭐 있어. 아유, 말을 말해야지 내가. 하나! 하나! 빨리 나오라고 하시잖아. 너무 일찍 왔나? 일찍 왔으면 기다리면 되지 뭐. 여자 쪽에서 너무 일찍 온 것도 이상하잖아요. 엄마, 나 잠깐만. 어디 가는데? 왜? 먼저 들어가세요. 빨리 와라. 여보세요? 나야. 말해. 우리 엄마 만나기로 한 거 알지? 어떡하다 보니까 약속이 그렇게 됐어. 너도 와? 왔어. 동서야. 정수가. 네가 이렇게 웬일이야. 약속 있어서. 우리 어머니 저기 저랑 같이 운동하는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언제 한번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해요. 네. 먼저 갈게. 나중에 봐. 그럼. 아니, 대체 얘는 어딜 간 거야? 아우, 얘. 우리라도 먼저 들어가 있자. 늦겠다. 예. 와. 예. 어머니, 우리 저쪽으로요. 아는 사람이야? 왜? 아까 그 친구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빠가 성질이 하도 고약해서 꽉 지어 산다고. 저기 한복 입은 사람 보이죠? 그래 뭐 이런 것도 같고. 응. 정숙이 나도 뭐라 그러니까 저까지 덩달아서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가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니까요. 이런 데서 한복 입은 것 좀 봐요. 저런 사람 시아버지를 만나면 평생 고생할 거야 아마. 사람 겉만 보고 속은 모르는 거야. 아, 제가 그 집 갔다가 몇 번은 쫓겨났었는데요, 어머니. 나이 든 사람이 좀 포근해야지. 아니, 근데 도대체 진경이는 어디 있는 거야? 한현한테 전화 좀 해봐. 올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시간 되는데 안 들어오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맞지도 않아요. 뭐하러 이런 자리 만들어 갖고. 진경이 와요, 어머니. 남자친구 만나서 같이 왔는데요. 그래? 네. 아가씨 왔네요. 오빠, 한이랑 같이 와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서 와요. 엄마! 엄마? 아이고,